저는 청년 식당 문간을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신부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라고 합니다. 여기 문간은 정릉시장 안에 있는 식당인데요. 김치찌개를 팔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 3,000원인데 뭐 누구나 특히 청년들이 부담 없이 와서 편안하게 식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 뭐 제가 어떻게 신부가 되었는지는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 종교적으로 제가 예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신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신부가 됐습니다. 뭐 김치찌개 말고 자신 있는 요리가 뭐냐고 물으시는데요. 사실 김치찌개도 저는 못 끓이고요. 제가 할줄 아는 음식이라는 거는 라면은 잘 끓이고요. 그다음에 계란후라이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음식을 할줄 몰라서 전문가분을 고용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지금 6개월째 여기 정릉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겨울 동안에는 적자였고요. 지난달에 처음으로 적자를 벗어났어요. 근데 또 앞으로 계속 봐야죠. 이제 가게를 연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뭐 이렇게 쭉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청년식당 문간이 필요한 곳에 더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생업으로 일반인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보수가 되죠. 그런 구조 안에서 아까 적자를 면했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일하시는 분이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형태의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저희의 그런 정신에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겠다고 하시면 그거는 뭐 대환영이죠. 예, 옥상, 사실 여기에 제가 식당을 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이 장소를 봤을 때 옥상이 참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옥상을 처음 봤는데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청년들이 이 옥상에 올라와서 그냥 뭐 편안하게 뭐차한 잔을 마신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렇게만 해도 좀 뭔가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은 느낌이어서 그곳을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당을 열게 된 건데요. 지금 대충 정리는 끝났습니다. 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정도로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개방을 할 거고요. 그러면 누구나, 그러니까 꼭 저희 식당에서 뭐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도 옥상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따로 포장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그 포장 용기도 꽤 비싸더라고요. 200원에서 3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저희 김치찌개가 3,000원인데 처음에 포장도 즉 고심을 했다가 일단 보류 상태인데요. 그 대신 이제 직접 그 냄비 같은 것이나 담을 뭐 이렇게 용기, 그릇을 가져오시면 뭐 1인분이든 2인분이든 3인분이든 이렇게 담아드립니다. 깔끔해요, 일단은. 국물 맛이 되게 깔끔하고요. 일단 맛있어요, 확실히. 김치찌개 맛은요, 되게 건강한 맛. 저희 김치찌개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시면 고기도 더 넉넉히 넣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좀 죄송스럽고요. 또 저희 이제 기본 반찬이 양배추 샐러드인데 좀 반찬이 부실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이것저것 부식을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고등어 토막 튀김이나 삼치 튀김도 드렸고 뭐 이제 소고기로 장조림을 해서 드린 때도 있었고 계란말이나 계란 장조림을 해서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부 물품이 있으면 그걸로 또 반찬을 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부족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치찌개는 또 계란 후라이가 잘 어울리니까 계란 후라이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겁니다. 네. 사실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힘내라는 말처럼 미안한 말은 없는데 그래도 힘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희망과 용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일 너무 힘들면 주변에 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실 분들이 의외로 곳곳에 계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스스로 좀 고립되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면 아마 분명히 그 손을 잡아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